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시작과 동시에 약세 흐름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약세 흐름이지만,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외국인의 550억에 기관이 간만에 지금 990억에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에는 대규모의 대량의 양봉에 속출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오늘 어제의 2차전지 소재의 에코프로 주도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 오늘 깊은 음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저점 대비 비차액의 프로그램 매수도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기적 트레이딩은 올해의 꼬리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 2차전지 소재를 매수를 못하거나 아쉬워서 쳐다보고만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이평선이 살아있는 종목들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매수구에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2차전지의 주도주였던 에코프로를 오늘 저점 매수가 아주 유행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현재 자, 프로그램 12만 주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몇 시죠? 9시 27분입니다. 자, 어제와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합쳐서 13만 주에 15만 주를 매도했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27분인데 13만 2천 주가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오후장에 큰 폭으로 수익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상 2차전지 소재 대 바이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주도주 양 섹터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셀트는 삼행제가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은 시속 게임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2차전지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한참 쉬고 그리고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전지 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둘 다 쉴 때는 나머지 뒤따라가면 이제 소외받았던 이 섹터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반면에 더 좋은 장이 뭐죠? 둘 다 올라가면 더 좋겠죠. 자, 그러나 시장은 한정적인 자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속게임이 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소보다도 아직까지도 코스닥 시장이 풍부하게 오히려 더 개인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시장에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섹터가 오늘 장중에 자, 매매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1번 테마는 자, 실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그리고 의약품, 폴드본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딱 보자마자 느끼겠죠? 오늘은 음봉장이 좀 더 깊구나. 그리고 반도체 설계 몇몇 종목들은 움직이지만 사실상 몇몇 칩들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전자 반도체의 이 응원 단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적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테마2인데요. 자, 엔터 쪽, 다시 말해서 오늘 하이브, SM, JYP, YG까지도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엔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엔터 쪽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자, 향후 한 6, 7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조금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들고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차익을 끊어내고 윗꼬리가 달리는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유리해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단기적 테마로 볼 수 있는 쪽이 자, 오늘은 출산 장려 쪽에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올라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주 패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종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한 종목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돈을 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이 원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원전 쪽이 오늘 급소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이 오르비텍이라든지 아니면 에너토크도 이제 머리를 들고 있고 자,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트레이딩 들어가서 장대 양봉이 났을 때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에 이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오전장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섹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오전장보다도 오후장, 그리고 자, 2차 전지 소재에서 꼬리에서 여러분들 잡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봉이 아니라 오늘 장중 음봉 공략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코스닥 주도주가 2차 전지 소재주와 바이오주 간의 시속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략주입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현대차 기아차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 기아차의 대규모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새로운 테마 주도주로 좀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자, 덕양산업은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제조 업체로서 현대차 전기차에 24조 투자 발표로 인해 가지고 1차 부품 협력사로 덕양산업이 지금 수혜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부품을 현대차에 비롯해 유럽 고객사에 직접 납품하며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레벨업을 하고 나서 어제의 다른 이 자동차 부품주들 비해 가지고 자, 오른 것이 없이 자, 양선의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양선의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5일선에서 사실상 지지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봉만 나오면 다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그림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시장은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드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장중보다도 오늘의 그 종가 그리고 내일 시초가의 시초가 장중에 오전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좀 따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보다도 오후장과 내일 오전장 분할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4,100원 의견 드리면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덕양산업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